결국 강진구는 돈 욕심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강진구 씨한테 만났었다 그랬죠. 제가 강진구 씨를 6월 달에 만납니다. 6월 달에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19억에 집착, 왜그 20억에 집착하십니까? 그냥 지금의 강진구 기자님이면 다른 기자님들이랑 나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탐사 보도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진구는 제 말을 무시하고 뭘 선택했죠? 절 6시간 죽이는 방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 말만 들었어도 강진구는 저렇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요. 새로운 탐사 보도를 만들면 오히려 더 응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강진구는 최영민과 그 이후에 범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말만 들었어도 강진구는 이런 범죄에 휩쓸리지 않았죠. 그 이후에 회사를 먹기 위해서 불법으로 대표를 해임하고 법원에 낸 서류를 조작을 해서 장고 증명을 위조해서 한마디로 주식을 최대 주주가 되고 이게 다 범죄였던 거예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었겠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강진구 씨가 여러분들 어떤, 왜 농담으로 제가 강진구를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당하는 어떤, 지네들이 지금 겪고 있고 자기네들한테 걸려있는 소송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청탁금지법 위반, 강진구 씨 양복, 고가 양복이라 했던 7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양복 두벌 받아갖고, 이거 김영란법이지만요, 정확히 이 법률을 해석하면 되게 무서운 법률이에요. 부정청탁 금지 위반인가? 뭐 그런 법률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김영란법 하면 가벼워 보이지만 그 법률 위반은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한 무슨 위반이에요. 한번 누가 좀 찾아갖고 정확한 이재일 변호사님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강진구 부인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공무원이 버버리 스카프 60만 원이 넘는 거, 버버리 티 60만 원이 넘는 거, 강남 신세계 매장에서 그 5월 9일 날 구입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청탁금지법 위반, 그쵸? 청탁금지법 위반,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범죄가 뭐냐면 특경 횡령 및 배임. 주식을 잔고를 조작을 해서 잔고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그 회사에 마치 돈이 없는 것 같이 해서 주가를 낮춰서 5,300주를 사들인 거, 한 주당 만 원. 그쵸? 그거는 특경법에 걸려요. 이 특경법은 걸리면요, 굉장히 보니까 5년 이상인가? 5년이야. 이거는 특경법, 그 다음에 배임 횡령 걸려있죠. 그 다음에 부인 청탁금지법, 본인 부인 걸려있죠. 그 다음에 기부금법 위반 및 횡령 고발돼 있죠. 그 다음에 흥신소 불법 취재 걸려있죠. 이재일 변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생각해보세요. 응? 진짜 여러분들,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주식, 지네 마음대로 잔고 20억 이상 있으면서도 우리 1억밖에 없다라고 법원에다 내갖고 한 주에 주식을 주가 조작한 거예요, 이거. 김건희 주가 조작 욕할 거 아니에요. 이거 특경법에 걸려요. 이거 여러분들 걸리면요, 이거 법원에서도 지금 정천수 대표가 옳았다, 이거는 가처분 하면서 이거는 강진구의 주식을 무효화 시켰잖아요. 그쵸? 강진구 씨의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된 거를 가처분 신청해서 정지시켜 갖고 지금 강진구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 임원도 아니에요. 그쵸? 주식이 주주가 아니에요, 강진구는. 제가 여러분들 강진구 씨한테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왜 여기에 집착하냐? 기자들끼리 나가서 하라고 제가 언제 얘기하냐? 여러분들 어쩔 TV의 팩트체크 기억나세요? 8월 15일날 제가 여러분들 어쩔 TV 여기 보이시죠? 어쩔 TV 팩트체크 2의 맨 밑에 보시면 이 글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종원 대표가 강진구 기자에게 차라리 법인을 새로 만들지 그러냐고 제가 말해줬어요.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6월 달인가 7월 달이 만나고 이게 2개월 전이니까 8월 달에 쓴 글이에요. 8월 15일 날. 이거 글잘 보세요. 제가 강진구 씨에게 차라리 법인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 덧탐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언까지 해준 저를 저격하기 위해서 성폭행, 전과 15범,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성을, 성폭행을 당한 여성과 보이스피싱 당한 여성을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죽이기 위해서 6시간짜리 방송을 감행했던 거예요. 어? 정말. 저는요, 강진구 씨한테 진짜 본인이 결국은 돈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같은 많은 소송을 당하고 많은 화를 부른 거예요. 응?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기자들끼리 제가 여러분들 강진구 씨랑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천수 씨와 방송을 한 이후에 강진구 씨를 만난 거예요. 강진구를 먼저 만나고 정천수 씨랑 방송을 한게 아니라 정천수 씨랑 방송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공격을 할 때도 저는 강진구 씨를 만나서 강 선배라고 얘기하면서 강 선배님, 응? 강진구 선배님 법인을 따로 나가서 만드셔갖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죽이려고 6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쪽을 걱정해 줬었어요. 이건 본인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정 PD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진혜원 검사님 페이스북에 글이래요. PD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우, 진혜원 검사님이 정천수 PD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PD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팀 꾸리셔서 원래 하시려던 뉴스 포털들도 시작하시고 유능한 기자님들 다시 섭외해서 제자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혜원 검사님이 보셔도 했더니 진혜원 했더니 어떤 분이 진혜원 검사 글에 답글을 쓴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대요? 강경란이라는 분. 상법이랑 민법 공부 좀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아예 다투지 않았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훌륭하고 치열하다는 것과 회사에 관한 기본들을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회사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사람에 관해 정관상 미리 정해진 규정에 있는 것, 신주 발행 기존에 있는 강진구 기자님 팩트가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됩니다. 자본금 20억 원인 회사 주식의 34%를 취득하려면 6억 8천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5,3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했더니 아, 진혜원 검사가 누가 뭐 이상한 이따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 시민언론 덧탐사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막 횡설수설 했잖아요. 이거는 가처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글을 보고 진혜원 검사가 얘기를 한 건가 봐요.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시민언론 덧탐사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원이 청인 정청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이 글을 두 건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마치 모든 소송에서 수용한 것만 이거 얘기를 두고 잠깐만 정청수 씨 정청수 대표님 본인이 설명해 뭐 본인이 설명해 여보세요? 예 정청수 대표님 설명해줘요 아니, 그,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덧탐사의 그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아, 여기 이게 이름 누구예요, 이게? 예, 그분 이제 뭐 이게 게임 뭐라고 읽어야 돼요? 간. 가람감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난남? 가남남이라는 예, 사람이 그분이 진해원 검사한테 밑에 글을 예, 올리니까, 밑에 글을 올리고 아, 그 밑에 글을 먼저 보시면은 밑에 담 거를, 감사 아, 요 밑에 거를 먼저 올리니까 진해원 네. 검사님이, 그 위에 분한테 그 위에 아, 글로 위에 글로 조진 거구나. 네, 상법에 민법 공부 좀더 하시라고. 근데 그게 아. 이분은 이 글을 갖다가 어디서 뺏겼냐면은 시민운동 덧담사 공지문에 있는 글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대로 베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진영 아, 검사님은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해했어. 내 이해력은 빠르잖아. 이게 뭐냐면 벌써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빨리 이해했겠다. 한마디로 아직 탈출 못한 시공충이 진혜원 검사 페북에다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냥 시민 언론 덧담사의 글을 퍼다가 이번 가처분 소송 이렇게 쓰니까 진혜원 검사님이 이 사람한테 상법이랑 민법 공부 좀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라고 반박을 해주는 거네요. 물론 다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핵심이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특경법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이거 잘못하면 강진구 구속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검사가 보는 거예요. 자본금 20억인 회사 주식의 34%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해야 되는데 왜 70%로 좀 싸게 갖고 와도 5,3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지적했던 거 그거잖아요. 일부러 법원에다가 20억이 있는 잔고를 숨기고 1억만 내서 5,300주를 5,300만 원에 갖고 오면서 34%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저거는 굉장히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저게 진혜원 검사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제가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강진구한테 경고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열공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방송을 정천수 PD님이 보고 계시지만, 저는 정천수 PD님 18억 횡령 의혹 뭐할 때, 저는 바로 열공 편 들었어요. 그 당시에 강진구, 최영민, 여러분들 제글 기억나시죠? 내부 고발을 한 용기 있는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라고 저는 글을 써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성 쪽으로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돌아가는 게. 의혹이 처음에 인출, 아, 처음에 횡령이라고 했다가, 아, 18만 불. 18만 불을 처음에 횡령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말이 인출 시도. 의혹. 아니, 어떻게 의혹이나 시도 갖고 대표를 자를 수 있지? 이게, 저에 대한 가장 불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정 대표 말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천수 대표랑 누구를 통해 갖고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응? 우리 개냥이님 개국본 차원에서 더참사 강진구 전에 집단 고소 소송 다할 거고요. 저 6시간 깐거 제가 가만둘 것 같아요? 저 6시간 탄 거는 인격살인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저희가 저거 가만 안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죽이려고 6시간 방송한 거 중에 팩트가 하나라도 있나? 응? 쟤네들 절대 가만 안 둬요. 지금 쟤네들 지네끼리 모여갖고 저 하반애들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데요. 쟤네들 나중에 감당이 안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폭행 피해자. 성폭행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 자막에 입에 담지 못할 자막이 나왔었어요. 성폭행범을 인터뷰를 해갖고 성폭행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2차 가해를 하고 이거는 가만두지 못해요. 저희가 여러분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천수 대표랑 방송을 하고 나서도 저 광진구 씨를 그 다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진구 씨한테 최영민 씨랑 손절해라. 그때 제가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정철수 대표가 51%의 지분을 포기하겠다. 시민사회에 돌려주겠다고 한다. 최영민이도 설득을 해서 열린공감TV를 시민사회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이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강진구 기자는 따로 나가서 법인을 만들어. 제가 진짜 그렇게 좋은 조언도 했었어요, 제가. 제가 그런 좋은 조언도 해줬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제 6시간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결국은 여러분들 진실이 이기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거짓을 덮으려고 하나의 범죄가 두 개를 저질렀고 두 개를 거기서 멈췄어야지요. 강진구 씨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또그 회사의 최대 주주고 사장이 욕심이 나서 주가 조작도 저렇게 하면서까지 형사 사건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진행원 검사의 말대로 멈췄어야 되는데 결국 돈에 현혹돼서 멈추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 본인 저런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하면서 배임 횡령 수도 없는 사건을 거치게 된 것이죠.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분명히 멈출 수 있었어요. 멈출 기회도 있었어요. 본인이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제가 보면. 안타깝죠,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법인을 만들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그 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예지력이 있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법인을 새로 만들지 그러냐고 말해줬다 그랬죠. 그저께 시민론 언론 더탐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민들레라는 시민통신사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나서 이제 시민통신사 민들레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민들레를 만들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진흙탕 싸움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네가 가처분 소송 패하고 이것저것 질거 같고 여기저기서 자기네들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민들레 만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작 나가서 새로운 법인 만들라고 그때 정세현 군, 강진구 군 모든 사람들의 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기자들이 나가서 저걸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겠죠. 전 분명히 이거 보세요. 저는 6월달에 만나서 얘기해줬어요. 이종원 대표가 강진구 기자에게 차라리 나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지 그랬냐. 그러지 하면서 제안을 해줬죠. 근데 이제 와서 각종 범죄, 내 말만 들었어도 강진구 기자는 감옥 갈 위기에 처하지 않았어요. 내말 듣지 않고 결국은 돈에 욕심을 부려갖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주가를 조작을 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저렇게 저런 짓거리를 하고 여기저기서 배임 횡령에 걸리고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저는 분명히 옳은 길로 가는 방향을 저는 제시를 해줬거든요. 결국 돈의 욕심으로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천수 씨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하려고 쓰레기를 만드는 방송을 했고, 저 또한 저를 죽이려고 저를 죽이는 6시간 방송을 했고, 다 본인들이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지가 않아요.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김두일, 허재현, 심혁,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옛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그런 야망에 찬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방송들 그대로 당신들이 돌려받는 거예요. 자업자득 맞습니다, 진짜. 네, 오늘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